네, 안녕하세요. 지미림입니다. 오늘은 방음을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자 이쪽으로 왔고, 여기가 어디냐면 오렌지 커스텀이라는 곳이고, 오렌지 커스텀은 워낙 유명한 곳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오늘 이 모델 X를 오렌지 커스텀에서 방음과 오디오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오렌지 커스텀에 와서 오늘 테슬라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인 방음과 오디오를 오늘 작업을 할 예정이고, 왜 테슬라가 이 작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현석입니다. 뭐 이렇게 어색하게 하지 않아도 그래, 브이로그 형식이니까 편하게 하자. 제일 궁금한 게 테슬라는 방음이 꼭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나도 방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내연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주행풍이라던가 이제 노면 소음, 그 밖에 이제 잡소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들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 자체의 결함이라고 하면 결함인데, 만듦새가 이제 일반적인 독일차라던가 국산차에 비해서 틈도 되게 많이 벌어져 있고, 어떤 부분 유리 단차라던가 그리고 부품의 이제 방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엔진이 아마 있었더라도 많이 시끄러운 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사실 방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전체 방음은 오히려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인 건지. 전체 방음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전체 방음을 하면은 당연히 더 부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효과는 더 좋겠지만, 가성비로 봤을 때 시간 대비 금액을 투자해서 본인이 이 차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성비가 좋은 거는 이제 오렌지 커스텀이 추천하는 보신 복합형 방음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고속도로라던가 좀 장거리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전체 방음이 더 유리하긴 하지. 그러면 도심 복합형 방음, 이게 그러면 이제 어디 방음이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한 번만. 60km에서 80km 정도 탔을 때 올림픽대로나 이런 데 와보면 알겠지만 막 훅훅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잖아. 특히 A필러에서 많이 들렸어. 그치, 너 들어갔을 때 이 앞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 실제로 A필러라던가 이런 도어트림을 탈고 한 다음에 타보면 바람소리가 훨씬 더 세지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커버 자체도 흡음재 역할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별도의 흡음재를 넣었을 때 훨씬 더 그 시너지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 A필러 쪽으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방음 작업을 하고, 이제 도어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어를 이제 볼트 풀려고 탈거해주면은 이 안에 이제 기본 흡음재가 좀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훨씬 더 두꺼운 흡음재를 채워넣고 문짝 4개를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대시보드 사이드 커버 여기도 요 커버에도 하고, 대시보드 언더 커버에도 하고, 요걸 탈거하면 안쪽 프레임이 나오거든. 그 프레임 안에도 신슐레이터를 넣어서 저 안쪽에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 바람이 들어오는 그게 결국에는 소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슐레이터를 통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잡을 거고, 여기 보면 요 커버 있지, 대시보드 옆에 사이드 킥 패널 펜달을 잡고 있는 요 커버까지 이제 작업이 들어가고, 프론트는, 그리고 리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어 도어 탈코닝도 요거 탈거해서 작업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위에, 여기는 작업하기가 까다롭겠다. 작업이 되게 어려운 차 중 하나예요. 모델 X가 다른 차들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많이 들고 양도 많이 들어가는 차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기는 요 파츠랑 요 파츠 두 개, 반대편도 두 개 두 개니까 총 뒤에 도어는 총 네 개 파츠가 들어가지고, 그리고 후면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요 트렁크 커버 안쪽, 여기도 이제 방진 작업을 방음이랑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트렁크 커버 쪽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는 게 오늘 이제 작업이고, 전체 방음이 뭐 효과가 없고 하지 말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전체 방음이란 거는 요 뒤쪽 핸들 라인까지 다 들어가는 작업들이거든. 근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 차이는 천지 차이고,
이런 전체 방음을 할 수 있는 샵이 국내에 사실 몇 군데가 없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스톨러의 그 능력치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원도 충분해야 되고 규모도 커야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샵 자체가 몇 개 없어. 이런 거는 오디오는 들어봤어 좀? 샵? 들어봤는데 나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막비는 아니네. 오디오가 나쁜 오디오가 아니야. 아 그래? 밸런스가 되게 좋은 오디오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산 저가형 제품을 써놨다 보니까 그 제품을 가지고도 굉장히 세팅을 잘 해놓은 거야. 근데 이제 스피커를 바꾸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해상력이 많이 좋아지니까 소리도 되게 이뻐지고 좀 매력적으로 바뀌는 거지. 아. 미국 차들 특징에 이제 울림통이 되게 좋아. 도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작업 전후 차이가 제법 많이 나죠. 중요하네요. 그럼 오늘 총 이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작업시간은 얘가 제일 오래 걸려. 아, 방음에 사실 한 5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 그럼 5시간, 6시간이고 모델3는 어느 정도 걸려요? 모델3는 한 4시간 조금 안 걸려요. 좀 다른 차에 비해서 작업시간은 오래 걸려. 이게 정비성이 좀 안 좋아.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재밌는 작업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테슬라가 좋은 게 문이 열려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핸드폰이 나와요. 보이시죠? 팔콘 윙이 올라와 있고 양쪽 1열 도어가 다 열려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동일하게 실제 열려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와 이거 좋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지금 뭐 작업 중인지 아닌지 문이 어디가 열려 있고 어디가 작업 중인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어 트림을 탈거했는데 플라스틱 프레임 위에다 이제 가죽을 씌워놓고 여기 이제 흡음재를 넣어놓은 게 이제 보이지? 아 그래도 넣어놨네. 넣어놨지. 왜냐면은 이게 얇고 뭐 부위가 전체 부위는 아니지만 이 정도만 넣어도 굉장히 흡음 효과가 좋다는 거지. 얘네들도 아는 거야. 그래서 요걸 넣은 거고 이따가는 이제 훨씬 더 두꺼운 걸로 해서 전체 면적에서 되게 꼼꼼하게 해서 요거 쓰면서 한 번 더 넣을 거야. 조립이 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까지 넣을 거고 이쪽으로 와보면 이제 재밌는 게 일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안 쓰는 구멍들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보통 이런 데는 이제 이런 고무 박힌 같은 거를 넣어서 마감을 하는데 얘는 그냥 방진 매트를 갖다 붙여놓은 거야. 아 되게 성의 없지. 이것도 대충 붙여놔갖고 막 이게 원가 절감 때문에 그런 건가? 그치 뭐 하기 싫은 거지. 그리고 이거는 내가 건들지도 않은 거거든? 벌어져 있지. 그럼 일로 뭐가 들어오겠어? 공기가 들어오고 물도 들어오고. 아 물도 들어오고 좋은 게 많이 들어오지. 맛있는 거 많이 들어오지. 이거 이따 뜯어서 다시다 대충한 게 많아 얘네들이 보면. 아직 이게 차가 테슬라가 볼트가 없는 것도 되게 많고 볼트 없는 것도 많고 볼트를 막 지 선에 안 맞추고 막 빗각으로 막 받고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래서 분해 조립하다 보면 되게 난감한 경우가 많아. 막 볼트가 안 빠져. 혼자 막 헛돌고 껴도 끝까지 안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빌드 퀄리티가 안 좋다고 하는 거구나. 심각하지. 조금 겁나. 약간 좀 떨어. 왜냐면 너처럼 옆에서 이렇게 계속 보면은 이게 우리가 한 건지 원래 이런 건지 알 수가 있잖아. 아,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차를 놓고 가실 경우에는 이런 퀄리티가 안 좋은 차들은 이제 매번 전화를 드려서 이 부분 문제가 있으니 이건 바꾸겠다 이런 계속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줘야 돼. 지금 신차 니 거에서 뗀 거거든. 보통 야마는 쪼일 때 나거든. 그치? 쪼일 때 나지 뺄 때 야마 내기는 어려워. 그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고. 그러면 여기 나사선이 좀 죽어있지. 시작을 잘못한 거지. 시작을 아, 잘못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지. 아. 오늘은 트위터랑 그 우퍼를 교환할 건데 메이드 인 차이나 요 트위터가 달려있지. 기본 4음짜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트위터를 썼을 때 임피던스는 딱 맞아. 그래서 요거 딱 교환해서 한번 들어보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소리가 날 거야. 아우디 쓰는 스피커랑 동일한 거 갖다 쓰더라고 얘네가. 모델3에 들어있는 스피커도 아우디 요즘 나오는 차량에 들어있는 스피커를 그대로 다 쓰더라고. 조립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재밌는 게 BMW의 부품, 아우디 뭐 폭스바겐 계열 부품, 그리고 벤츠 부품. 이 세 가지를 그런 부품들을 되게 많이 써. 작업이 어느 정도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데 모델 X의 부품들을 이렇게 떼서 하나하나 지금 다 맞춰갖고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뭔지 풀어봐야겠네. 잠시만요. 두 가지가 붙어있는데 이게 각각 뭐예요? 이 차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흡음재라고 해서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주행풍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상쇄시켜주는 거죠. 여기로 바람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바람 소리가 상쇄되는 건데 테슬라에서도 하나 넣어줬는데 저희가 이제 3M이랑 CR의 합작으로 나온 훨씬 더 두툼한 흡음재를 그 위에다 한 번 더 바른 거죠. 아, 이 안에 거는 원래 있었던? 원래 있던 순정.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바른 거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보시면 넓게 보면은
원래 아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적으로 있는 거를 이제 이 차에 맞게 전체 면적으로 다 재단을 해서 굉장히 좀 따뜻하고 두툼하게. 요게 흡음재예요. 아, 흡음재. 네. 3M이랑 CRA에서 같이 나온 저희가 쓰고 있는 흡음재고요. 그리고 테슬라 핀. 만약에 따로 구매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작업하거나 이제 부러지거나 이러면 핀으로 해서 교환해서 다시 이제 작업을 해드리는 거죠. 이게 소모성이고 잘 부러지는 핀이기 때문에 항상 신품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여기 있는 부품들과 도어에 붙어 있는 부분은 다 저쪽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트림을 뜯은 부분들, 트림 안쪽에 이렇게 흡음재를 다 발라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커팅을 해서 보이시죠? 이런 거 다 커팅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방음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옵니다. 실제로 제가 아직 주행을 안 해봤는데도 굉장히 두툼한 이제 손뭉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이게 조립이 완료되고 나면 굉장히 그 방음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빨리 타보고 싶네요, 저도. 보시는 이 트위터를 여기 원래 A필러 안쪽에 기존에 이제 중국산 트위터가 달려있던 자리에다가 장착을 좀 해드린 겁니다. 순정 자리에 이제 그대로 1대1로 어떤 훼손이나 가공 없이 이제 장착을 해드린 거고요. 나중에 원상 복구도 가능하고 원하는 대로 이제 세팅도 가능한데, 요 포컬 스피커의 장점은 소리 자체가 굉장히 좀 시원하고 화사한 게 좀 특징입니다.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출력이 받쳐줘야지 제품에 이제 포텐셜을 이제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스피커랑 앰프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드 스피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산 미드 스피커가 있던 자리랑 그리고 이제 방진 매트가 발려있던 자리인데, 떨리는 부분들, 이런 플라스틱 부분들에는 이제 알루미늄 매트로 이제 시공을 해드렸고, 이 모델을 이제 원래 자리에다가 자작나무 플레이트를 하나 이용해서 원래 볼트를 이용해서 이제 볼트온 타입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준 거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중에 또 원상 복구가 가능한. 그러니까 다른 차를 사면 빼서 이동도 가능해. 이동도 가능하고. 여기 진짜 아까 막 이렇게 눌러 바르던데 이게 바르는 게 힘든 건가요? 아 이거? 그치. 이거 보면은 이 겉면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발라 놓으면은 이제 질량이 좀 올라가면서 떨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강성을 얻게 되는 거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발라 놓으면 차이 많이 나. 얘도 눌러봐. 소리가 나는 그 부분을 질량을 높여서 떨림이 없게 없게 만들어 주는 거지. 이게 되게 부들부들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뷰티를 되게 좋은 걸 써서 부들부들한 거고, 요거를 다 아까 문짝에 박은 거지. 그치. 그러면 테슬라가 안에가 공간이 되게 많어. 빈 공간이 많네. 빈 공간이 많아서 이 안에서 이제 공기가 들어오면은 공명음도 생기고, 안에서 공기가 돌면서 생기는 음도 있고, 당연히 소리가 밖으로 나오면 그게 이제 주행풍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이제 흡음재로 다 채워둘 거야, 이렇게. 이게 타다 보면은 겨울에는 무릎이 좀 시려. 아, 공기가 들어와서. 찬바람이 많이 들어와갖고. 이런 부분, 대시보드 안에 프레임 쪽에다가 흡음재를 넣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바람들을 막아주는, 소음이랑 바람 막을 것이 있다 다 채워놓을 거야. 운전석 쪽, 대시보드 안쪽에 빈 공간을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솜 같은 걸로 지금 꽉꽉 채워 들어가 있죠, 여기가. 보이시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솜 같은 걸로 꽉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게 이 부분, 떨림을 잡아서 소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겉에는 알루미늄이고 속에는 뷰틸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렌지 커스텀에 오시면 다양한 스피커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음을 한 후에 다양하게 골라서 내 취향에 맞는, 근데 대부분 비싼 게 좋습니다. 800만원짜리도 있네. 이런 거는 진짜 소리가 얼마나 좋을지 궁금하네요. 800만원짜리. 와. 할 수 있다는 거 because of you. 무슨 말에 조금 계속 들어보면서 방음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주관적으로 한번 리뷰 좀 해주고. 오케이.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기본값으로 맞춰놨고, 여기서는 이제 앰프랑 이제 패시브 네트워크 세팅을 하고 나서도 조금 더 수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순정차랑은 사실 상관없는 세팅이지. 왜냐면 튜닝한 뒤에 미세 조정을 한 번 더 해준 거야. 이퀄라이저를. 고개만 떨구는 너 Through the night smoking drinking getting high. 전반적으로 좀 타고난 다음에 상세한 인뎁스 리뷰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저거 하이패스는 제가 사온 건데 여기 이렇게 매립해서 여기 장착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작업이 거의 다 이제 끝났고 소리 세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방음과 오디오가 완전히 된 8L 모델 X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이 통절음 같은 게 확실히 줄었어요. 진짜 잘 안 느껴져요, 통절음이. 이건 진짜 테슬라가 왜 방음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전에는 배터리 소리도 잉 하는 배터리 소리도 좀 많이 들려왔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억제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되는 뭐 어떻게 보면 비싼 가격일 수도 있지만 이 귀가 즐거워지는 이 기쁨이 어떤 오감 만족보다 좀 그 쾌감이 극대화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튜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디오 튜닝을 하시면 한 방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해서 말이죠. 그 귀가 즐거워지는 이 기쁨이 진짜 큰 것 같습니다. 장기간 타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리뷰를 다시 상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미룸의 지미필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I solve them. I run through the money, depression be calling. Left on my blessings, I feel like I'm falling. The birdie is back, tell me I'm garbage. I'm going through something, that's why I ain't calling. Phone in progression, it's all that I wanted. The foe in affection, I summon and dub it. Cause bitch,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I solve them. I run through the money, depression be calling. Left on my blessings, I feel like I'm falling. The birdie is back, tell me I'm garbage. I'm going through something, that's why I ain't calling. Phone in progression, it's all that I wanted. The foe in affection, I summon and dub it.